다시 걸음을 재촉하는 두 사람. 이 깊숙한 산에서 자연은 또 어떤 보물을 내줄까요? 신호 없어요. 여기. 뭐 있어요? 예, 이게 잔나비 걸상인데. 아, 이거요, 이거? 예, 예. 아. 혈압도 내려주고 성인병에도 도움을 준다는 잔나비 걸상버섯. 아, 웬만해선 보기 힘든 귀한 버섯이 두 개나 달렸네요. 그 새빨간 거 시중에 나온 거 그게 이제 연기 재배 버섯이고. 아, 이거는 자연산. 예, 갈색 나는 건 자연산이고. 야. 그 산을 이렇게 헤매는 보람이 있네요. 예.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지금 이 정도면 뭐 한 5년? 5년? 예. 이름이 세 가지예요. 여기서 떡다리라 그러고. 떡다리. 예. 또 영지라 그러고. 영지. 또 원래 원문은 잔나비 걸상이라고. 잔나비 걸상? 예. 이렇게 큰 게 있으면 잔나비가 원숭이잖아요. 원숭이가 이제 걸상. 앉아 있다 해갖고 잔나비 걸상이라고. 의자, 원숭이, 예, 원숭이 의자. 의자. 예. 아이고, 여기 또 큰 게 붙었네. 어디요? 여기, 여기. 오! 눈이 있어서 못 봤는데. 야, 이건 어디? 아이고, 잘 떨어지네. 오, 어우, 이거 정말 큰데요? 아니, 여름에 이거 부채로써도 되겠네. 어우. 예, 그리고 여름에 와, 엄청 크다. 이것도 모기 많잖아요. 네. 모기 향으로 피우면 이게 불도 안 나고 모기 향 타듯이 싹 타 들어가요. 아, 그렇게도 써요? 예, 그런 모기가 다 나라고. 저 이렇게 큰 게 전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큰 게. 예. 야, 크무 타시겠어요? 예. 아... 자, 여기서 밥 먹고 갈까요? 밥이요? 네. 아, 밥을 싸오셨어요? 반찬이어서 어떻게 해? 아이, 김치면 되죠.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제가 먹어본 찬밥 중에 제일 찬 것 같아요. 이가 쇠지지야. 물 얼기 일부 직전인데요? 이게 뭐 약초 뭐 별 맛은 없는데. 네. 아니. 시원한 나무 냄새 같아요. 구수해요. 네. 구수하고 시원하고. 네. 그런 맛이 나. 국물이 끝내줍니다. 반찬 없어도 맛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진수성찬보다도 이 공기, 이 물이 좋으니까. 김치 하나만 넣고 먹어도 뭐. 아니면 네. 된장 싸가지고 먹고. 이건 사실 아무리 뭐 말해줘도 모를 것 같아요. 이 맛은 여기 와서 이걸 느껴봐야 이게 진짜 이 맛을 알지. 예. 시원한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즐기는 산 중에서의 식사. 이 맛이 자연인을 산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좀 스무 살 때 이미 산을 선택하셨으면 그 학창 시절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군인 계통 학교에 갔어요. 오. 그래갖고
아버님이 하사관이었는데 그래서 나를 저 뭐 이제 장교로 만들라고 군대 학교에 보냈죠. 근데 우리 룸메이트가 장준하 선생 조카였어요. 학교 분위기가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하고 몇 명이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가을에 제가 그냥 학교를 뛰쳐나왔어요. 뭐 특별히 나한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은근한 억압이지. 어디요? 저 여기 서 있는 나무. 아, 네네네. 그 밑에 뭐 조그만 거 두 개 달려. 조그만 거 두 개 달려 있는데요? 예. 예. 뒷동 상황버섯 같은데요? 상황버섯이요? 예. 귀한 상황버섯이라니. 36년 차 자연인의 내공. 아, 보통 아닌데요? 앞으로 3개월은 더 버텨야 하는 긴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야, 쎈 노랗네요. 네. 와. 지금 이제 겨울이라 그런데 진짜 가을철까지는 파란데 이제 좀 회색이 됐죠. 다른 뭐 송이버섯이나 네. 표고버섯은 예방만 되는데 이거는 치료 효과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도 비싸고 예, 예. 그리고 구하기도 힘들고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유, 제가 36년을 다녔는데요. 뭐 네. 겨울에 뭐 진짜 이거 풀도 다 죽고 네. 약초를 못 캐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따야 돼, 많이 따야 되는데 찾기가 좀 눈도 많이 오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발견을 했으니까. 예, 예.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네. 옆에다가. 가방을 두둑이 채우고 돌아가는 길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집에 오기가 무섭게 버섯부터 꺼내놓는 자연인. 습기를 머금은 버섯들을 바싹 말려야 곰팡이가 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싹 말린 다음에요. 근데 여기 장 서는 날, 장날 같이 나가서 팔으려고요. 이 버섯들로 따뜻한 겨울용품들 좀 장만해야겠네요. 물이 시원찮다. 왔다 안 왔다래? 저게 물이 모자라나? 얼었나? 깊은 계곡에 연결한 호스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호스 연결 부분은 이상이 없는데요. 결국 계곡까지 올라가 보는데요. 낙엽이 쌓여갖고 물구멍을 막은 거 같네요.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도록 구멍을 뚫어 넣어둔 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이거 확인하러 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물이 얼면 봄까지 못 쓰지요. 호수가 얼어보니까 호수가 이게 뭐 땅으로도 지나가고 밖에 나와 있는데 얼어보면 뺄 수도 없고 녹일 수도 없고 해서요.
작년에도 그래갖고 눈 퍼갖고 씻고 먹고 했대요. 이번엔 든든히 이불까지 덮어주는 자연인. 몇십 년을 살아도 자연은 신경 쓸 게 참 많네요. 그날 밤. 아우, 뭐 하세요? 아, 예, 아까 나온 석이 좀 요리 좀 해보려고요. 바위에 붙었던 거. 네. 이렇게 붙었는데 여기가 돌이에요, 돌. 씹으면 안 되니까 이거 배꼽을 따줘야 돼요, 이렇게. 아, 여기 손질하고 계신 거구나. 네. 또 돌이 두 개 박힌 것도 있어요. 이 옆에 쫙 만져보고 돌이 있다 싶으면 또 띄고. 아, 이건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는 거는 네. 이거 야채를 넣고 싸보려고요. 이빨 좀 싸갖고 쪄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석이말이라고. 석이말이? 예예. 귀한 석이버섯을 시작으로 색색의 채소들이 가지런히 손질됩니다. 뭐 궁중식이라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야, 36년 차 자연이는 요리 실력도 남다르네요. 아, 이제 여기다 싸는 거예요? 예예, 예. 김밥 싸듯이. 그걸로 이제 이렇게 묶어서 흘리지 않게 묶으면 되는 거죠? 예예. 예. 두 남자가 정성스럽게 완성한 석이말이. 아,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자, 이제 솔솔 김이 올라오는 냄비에 익혀주기만 하면 완성되는데요. 가을에 깨끗버섯 따놓은 건데 이건 된장찌개 하면 맛있어요. 산에 혼자 사는 남자의 요리라기엔 완벽한 개근버섯 된장찌개. 찌개 맛 돋우는 숯불까지. 아, 제대로 준비하시는데요.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드네요. 김이 나는 거기 한 김 익혀주니 더욱 먹음직스러워집니다. 아, 맛있겠다. 아,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오, 맛있겠는데요? 승윤 씨, 오늘 대접 한번 제대로 왔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딱 찍어가지고. 아, 그 맛이 소리로 느껴집니다. 입 안에서 이 신선한 맛이 확 퍼지네요. 네, 이게 뭐 진한 향은 없어도 네. 은은한 향이 있고. 아니, 그리고 이제 각종 채소들이 어우러져가지고 네, 씹는 맛이 좀 있죠. 파가 또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어우러져가지고 네. 또 가만히 이렇게 또 이게 먹고 나오는 네. 이게 뭐 또 바람 냄새. 바위 냄새 이런 게 좀 바위 냄새 바람 냄새 네, 좀 나는 같지 않아요? 진짜 영양. 오랜 시간 돌과 바람이 키워낸 석이 정말 그런가요? 아, 온다. 와요, 감히? 이 온다. 바람 냄새, 돌 냄새, 천둥 냄새. 이 자연의 느낌이 오네요. 아, 개근버섯 좀. 맛 좀 보세요. 네. 이거 뭐 맛 좀 보겠습니다. 개근버섯은 어떤 맛일까요? 저기 버섯은 이 바람과 돌의 이 맛이 난다면 네. 나무 위에 그 향긋한 맛이 나네요. 처음에 산에 오셨을 때 네. 주로 어떻게 해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반찬은 생각을 못 해가지고요. 네. 산에 가면 된장만 있으면 된다 그랬더라고요. 된장만 가져가니까 거기다 뭐 나물을 뭐 이렇게 도둑이나 캐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된장만 먹었죠. 된장이 지겨우면 맛소금, 밥 해갖고 맛소금을 뿌려갖고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멸치 같은 걸 가져와서 찍어 먹다가 나물 좀 먹고 한 10년 동안은 아, 10년이나 그렇게 드셨어요? 예. 거의 스스로 이제 깨달았죠, 옆에서 보고. 근데 그 과정이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 걸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20살 청년에게 산 생활이란 도시만큼이나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